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인사를 합당하게 응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이 재단에 대리석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처음 인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감시를 소승당의 감시를 임시주께 모셔와서 이사를 응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항상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늘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청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주시라고 또 우리 가정에도 새로운 그런 변화를 주시라고 함께 청하면서 미사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오늘 미사 중에 감면원배를 명상열 도미니코 김현정 레아가 합니다. 두 사람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순 로사리아 자매는 주말순 치아를 위해서 정순이 마리아 자매는 이등순 요셉을 위해서 명미사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흐릿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어서오소서. 부르짖는 죄 소리 들어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혼잔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단의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고 또 소성당에 있는 감시를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성전에 있던 감시를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소성전에 있는 감시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소성당에서는 오늘 미사가 안되고 그래서 큰 성전에서 미사드립니다. 성당의 중심은
언제라도 감실입니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분명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당이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감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당에 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물론 우리가 마음의 평화,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어떤 행복, 또 내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성당에 와서 첫 번째로 청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분의 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의 어둠, 내 육체의 어둠 다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일과 사람 여러 가지에 섞이다 보면 예수님의 힘이 내게서 조금 멀어지고 악한 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성당에 와서 감시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그런 힘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복음서에 정말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죠. 끊임없이 하느님의 도우심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정말로 자기 뜻보다는 어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린이다운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처음 호기심으로서 진지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삶을 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것 평생을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중세기의 위대한 도용자, 위대한 설교가였던 필립 레위 사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필립 레위 성인은 1517년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나누어서 정말 추한 그런 다툼을 벌릴 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자면서 빼묻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초도 사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필립 레위 신부님의 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의 힘,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청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두 사람이 새롭게 다시 한번 부부로서의 연을 하느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제 사정상 서울에서 6월 첫 토요일날 혼배식을 갖지만은 오늘 우리 성당에서 이렇게 관면 혼배를 합니다. 어떤 때를 한번 돌아보면서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즐겁게 무엇보다도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숙기 레아 씨의 아들 도미니코 그리고 배우자가 되는 김현정 레아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께서 기도하고 이 미사 경건하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증인은 옆으로 나오십시오. 신랑 도미니코와 신부 김레아는 어떠한 강박 없이 완전한 자유의사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로 기르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거룩한 혼인의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은 품지 못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과 신의를 신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사랑과 신의 표시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방금 두 사람이 혼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느님 앞에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지 그 외에는 전부 후수적인 겁니다. 왜 고백하는가? 하느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겁 없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올해로서 사회생활을 40년 합니다. 40년 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이렇게 부부로서 연을 맺어줬습니다. 저도 30대 때는 그냥 같이 기뻐서 그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지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 생활은 30년 하고 이 고백하라면 잘 못해요. 그래서 부부 30년 하신 분들 교육 그때로 제가 가서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이 혼인 경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못해 여자들은 막 맺힙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진리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그렇게 하겠다. 지금 두 사람은 아주 즐겁게 웃음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나이에 가슴이 맥힌다면 또 곤란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날 때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주셔서 일요일 날 한 시간 집에서 나오는데 한 시간 성당에서 한 시간 들고 오르고 마치고 집에 가는 한 시간 우리가 일요일날 3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칩시다. 그 시간이 아까운 것 같지만요 긴 인생을 뜯어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한두 번은 반드시 봐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봐주시면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날 나오는 거, 성당에 가서 봉사하는 거, 예수님의 힘을 받는 거,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햇볕 봐주십시오. 저도 사회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아, 이거 하느님이 운명이 봐주셨구나. 그게 많이 있었어요. 저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내가 어느 산길을 갔는데 그 길 옆에 코스모스가, 흰 코스모스가 한글하는 게 막 바람이 확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너무 이뻐서 그 코스모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게 가드님이었어요. 아, 내가 젊은 누가 봐줬습니까? 조상님이 봐줬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아니죠. 그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넘어서고 그래서 안경이 다쳤더라면 또 병원에 누워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도 끈끈하게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봐주셔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봉사하시는 일 너무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범인이 고래야 오늘 귀한 시간에서 왔는데 그 사람 인생에 굉장한 일 같아요. 하느님이 한 번 봐주실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너무 까불만데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오늘 사중에 고민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잘 살아야겠죠? 잘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쁘게 살아요. 내가 만드는 것이지 절대로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물질이 주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건 순간이에요.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을 만큼은 주님께서 꼭 주십니다. 사실은 많이 받았는데 더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받은 것만 자꾸 보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힘내의 큰 아픔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를 합시다. 넘치는 자비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어 오로지 아버지의 용서를 묻게 하시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와 맺은 계약을 수없이 어겼으나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 구세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굳건하고 새로운 사랑의 끈으로 아버지께 단단히 묶어주셨나이다. 이제 저희에게 은총과 화해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 주님께 희망을 두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꺼이 노래하나이다.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데서 오사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데서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빌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루어지는 성가 176장입니다. 238장입니다.